네. 더빙입니다.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방을 보러 잘 안 가고, 또 지금 보이는 영상에 위에 층이 나왔대요. 그래서 크기는 구조는 똑같다고 그래가지고, 또 세입자가 또 살고 있어서 굳이 제가 새로 가지는 않고, 예전에 아래층 나왔던 거, 그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세입자분은, 이사 날짜가 딱 정해진 건 아니고, 들어오는 분에 맞춰서, 한 이사는 한 달 정도 여유 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면 한쪽 벽면이 다 옷장으로 돼 있고, 저기는 보일러실인데, 지금 나온 집도 보일러실이 저 위치에 있을지까지는 모르겠어요. 저도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주인 말에 의하면 똑같다고는 합니다. 그래서 책상은 없고, 한쪽 벽면에 옷장이 다 있고, 제가 이때는 칫솔을 재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칫솔은 안 나와있지만 지금 뭐 이불 깔려있는 거라든지 옷장의 개수라든지 이런 거 뭐 크기를 대충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가격은 지금 1억 5천에 나왔고 관리비는 6만원입니다. 6만원에 전기 가스 별도고요. 뭐 반전세도 가능합니다. 반전세도 1억에 뭐 30달러 하는데 한 25까지는 될 것도 같아요.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가능합니다. 그래서 1.5룸 치고 여기 분리된 공간이 크지는 않아요. 왜냐면 이때쯤 지었던 1.5룸 중에서 이제 주방도 이제 큰 1.5룸이면 지금 한 1억 한 7천, 뭐 8천 이렇게 가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한 1억 5천이고 뭐 중소기업이나 뭐 청년 맞춤형이나 버팀목이나 대출 가능합니다. 그래서 채광은 제가 이때 여기도 사람이 살 때 제가 영상을 찍었어서 창문을 열어보지 못했었는데 지금 여기보다 그 한층 더 위에 층으로 알고 있어서 채광이 지금 더 좋을 걸로 예상은 돼요. 근데 주택지역이라서 창문 열었을 때 앞에 벽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장담 못 드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세입자가 있는 집이니까 미리 연락을 하고 가야 돼서 일단은 월세, 그러니까 반전세도 되고 전세 1억 5천도 되는 이제 신축급 한 2-3년 정도 됐을 거예요. 3년 정도 된 1.5룸입니다. 그러니까 깔끔하고 구로디지털역하고 신대방역 사이 걸어서 뭐 10분이면 넉넉하고 대신에 크기는 많이 크지는 않다. 근데 이 가격으로 더 큰 1.5룸 찾기도 사실 요즘에 많이 어렵죠.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전 영상을 대체를 하고 앞으로도 예전 영상을 대체를 많이 할 것 같아요. 나와있던 방이라면. 그리고 방 영상보다 이제는 좀 새로운 영상들을 좀 많이 올릴 것 같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주차나 애완동물은 안 됩니다. 오토바이 정도는 될 때가 있는데 주차는 공간이 좀 협소하고 애완동물은 안 됩니다. 그래서 1억 5천에 관리비 6만 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.